오늘 들릴 신원입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직접 들리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머리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데 제 인스타를 보고 머리를 물어봐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파마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제 머리를 해주시는 진명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레스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진명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진영 씨 머리를 담당하게 된 거는 한 지금 최근이죠? 네, 이제 얼마 안 됐죠. 좋은 부원장님의 남편이고 지금은 제가 진영 씨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이제 파마를 할 건데 어떻게 변할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머리를 해볼 텐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팁들을 선생님이 또 잘 알려주실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머리를 진짜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짧게 자르고 다운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트렌디하고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촬영 많이 해보셨어요? 잘하시던데 아까 인사? 어떻게 변하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프로 유튜버처럼 그런 거. 사실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딱 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머리 상상도가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느낌은 앞으로 내리는 게 약간 커다란 느낌? 아니 앞쪽이 살짝 달라지고? 제가 지금 딱 원하는 느낌이 사실 보면은 내린 머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여기까지 다 길어버리면 내려서 손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머리 기장을 내렸을 때 이 정도 유지를 하는데 여기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시술인데 시술이 아닌 약간 가르마 같은 시술의 펌? 그런 느낌인가? 시술의 펌? 요즘에 이제 또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 머리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전부터 들어서 저는 이제 머리를 빨리 길러야겠다라고 판단해서 4개월 정도 전부터 빨리 길러버렸었거든요. 쌤이 생각할 때는 요즘 남자 머리 트렌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현대원도 하지만 그 아이비리그나 뭐 드랍컷이나 과일컷이나 지금도 같이 TV나 이런 데 나오긴 하지만 유행이 조금씩 가고 있지 않나. 전 쌤한테도 말했던 거죠. 작년에 한번 머리를 길렀었잖아요. 이번 두 번째 이제 머리를 기르는 건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길러보니까 샵에 가서도 어떻게 잘라달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기를 때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를 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모든 미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다 말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로 맨날 설명을 하자. 사진. 아, 사진이 갈 거야. 사진이 제일 베스트고. 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다른데 똑같이 나오냐. 물론 얼굴이 다르지만 머리만 보고 이제 저희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대신 그건 있죠. 모질이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최대한 뭐 맞춰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저도 이제 머리를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내가 되게 예뻐했던 머리 스타일이 내 모질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사람 머리가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랬었는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모든 머리는 파마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스타일링은 조금씩은 다 필요해요. 물론 머리를 아예 못 만지는 사람들은 최대한 만지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랑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스킬을 조금씩 늘려가고 연습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머리를 말려주는 방법 제일 중요하죠. 저번에 한번 빠글빠글 파마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쌤한테 머리를 받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이제 머리를 처음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때 한 거의 진짜 일주일 동안 연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감이 잡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제가 스타일링한 머리를 예쁘다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일링을 또 익히는 게 또 중요하긴 한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파마 이름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저번에 했던 거나 뭔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뭔가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파마 스타일이라는 건 이름은 지어내기 나름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게 유행을 타느냐 안 타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진원씨 머리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새로 했었는데 폭이 넓기 때문에 진원씨 머리를 저희가 무슨 머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올바른 다르죠. 아 그러네. 네.
디자이너분의 또 이해도나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국에는 사진이 될 수 있다. 사진. 커트도 똑같고 카마도 똑같고 무조건 사진. 사진이 베스트라는 게 좀 이해가 됐죠. 말로 1년 살감해도 모를 것 같아. 라이즈 아세요? 요즘 거기에도 제일 잘생긴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아이돌 있잖아요. 맞아. 일본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그 H.O.T. 그런 느낌? 아, 이렇게까지 다시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게 네. 유행이 돌고 돈다. 이게 맞는 게 리젠트 컷이라 그런 머리들이 옛날 부모님들 때부터 유행을 그 시대에 유행을 했던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 광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자놀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대로 오픈이 되면은 깔끔하게 넘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릴 때 애매하게 드러나면은 별로더라고요. 가리는 느낌으로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 공식이 아닌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앞머리가 있으면 우선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다 하면 지난 시간 지금 얘기했죠. 광대 라인 위로 올라가면 광대를 걸치던지 약간 커버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기장감을 보소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내가 얼굴이 작고 광대도 없고 괜찮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앞머리를 눈썹 위로 맞지 않는 경향이 드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80-90%를 그 공식이 맞춰줘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에 여건이 안 나오면 앞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결국 머리도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가 뭔지도 찾아보고 전에 이거 열처리하고 있고 아마 열처리한 다음에 커트할 것 같습니다. 커트할 때 또 커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중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화가 중화제는 못하거든요. 네. 머리 감고 왔어요. 과연 어떤 머리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제 커트를 합니다. 어디부터 자르나요? 제가 자르고 싶은데. 아, 네. 머리를 길렀을 때는 커트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첫 번째에서는 머리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머리 기장을 많이 자른다라기보다는 펌이나 본인의 뭐 손재주가 있으면 스타일링으로 최대한 버텨주는 게 제일 좋아요. 펌을 하게 되면 기장이 팁이 되기 때문에 기르기가 좀 더 쉽고 진짜 그냥 라인을 다듬는 정도만 그렇죠. 기를 때 내가 목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 길러서 어떤 머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으면은 머리를 하면서 바닥을 잡혀가고 싶죠. 이제 저는 옆머리나 이런 데는 다운펌을 안 해도 되는 기장인가요? 기장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다운펌을 하면은 오히려 바깥쪽으로 그쵸. 좀 뻗쳐버리기 때문에 기장이 좀 있을 때는 다운펌을 안 하는 게 더 머리 관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좀 더 그래도 거기를 좀 무겁게 자르려면은 기장감을 약간 올려야 돼요. 아. 그럼 셔츠나 이런 걸 입을 때 기장이 너무 길면은 걸리니까 거기를 조금 자를 거예요. 네. 머리를 기를 때 이 뒷머리 기장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냐도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쌤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뭔가 이제 추천하는 기장 길이감이에요. 딱히 추천이라기보다는 약간 셔츠를 입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셔츠에 좀 닿는 정도까지 셔츠에 닿아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머리 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셔츠를 입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머리가 마르면 부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코크림이라든지 컨디셔너는 무조건 좀 해야 되고 컨디셔너랑 트리트먼트는 또 별개인가요? 네, 컨디셔너는 일회성 커팅막이라고 트리트먼트는 영양 공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트리트먼트를 하고 컨디셔너를 하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하나만은요? 만화 주인공 머리 아니에요? 저기 아니야, 저기 고등학교 기장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머리를 기르면 좋은 게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를 때 머리를 넘기면서까지 길러고 싶어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머리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여기는 좀 자르면서 길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게 머리 집에서 말릴 때 뜨거운 바람, 찬바람 섞어서 말리는 것도 좋기는 해. 왜냐면 머리가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면
지내시고 있는데 교회에서 헐이 많으면 많았어도 못 보여주는 뒷머리는 만약에 꽂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네. 머리가 길면 볼수록 이제 펄은 막 자기 마음대로 나오거든. 진짜 고민인 게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뻗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손질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판매도 되긴 한데 이렇게, 네. 이렇게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지명쌤과 함께 제가 어떻게 자르는지 파마 어떻게 하는지 또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 보셨겠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요즘 저도 항상 이렇게 만족하는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하면 좋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